나가서 방이로 허더 방요. 자, 여러분, 오늘은 나온이가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50일에 딱 찍기로 했는데 50일 때 저희가 일정이 안 돼가지고 거의 60일쯤 됐거든요, 나온이가.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촬영을 하러 갑니다. 지금 나온이가 저기서 앉아고 굉장히 버티고 있거든요. 마 임마 자라. 네 차 타고 한 시간 가야 돼. 은혜야 잠시만 스탑. 옷에 노출이 좀 있는데. 내가 좀 보수적이라 옷 갈아입고 와 매한테. 너 왜 기분 안 좋아? 졸려서 내가 너 깨우는데 아니라. 이거는 편집해라 성우.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뭘 어쩔 수 안 들려서 그래. 어떻게 깨웠는데? 여기가 다리면 여보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은혜야. 여보! 여보 근데 좀 닥쳐.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오늘?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찍는 거 아니야? 나은이도 이러고 있고? 그게 아니고 왜 밤에는 조용히 자고 낮에는 쟤랑 나랑 피곤해 죽겠는데 네 목소리 때문에 다 깨우고. 아 이래서 남의 꼴 보시는 거야. 진짜 그거 느꼈잖아. 너무 크게 웃었다 미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하면 돼? 알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작게. 아니 그냥 말하지 마. 콧구멍도 짜증나. 그냥 다 짜증나. 알았어 알았어 밥 줄게. 요새 웃어요 조금. 약간 조울 중이나 봐요. 바로 출발해야 했는데 얘 지금 배고파서 밥 줘야 돼. 라온이 불알 개 커요 여러분. 성훈아 살짝 모자이크 해줘. 아직 공개할 수 없어.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좀 부끄러워할 것 같아. 아빠 고소할 수도 있어. 박라온이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오케이 들어간다 쭉. 알아서 분유가 네 입에 들어가는 거야. 아. 그리고 여보 얘 진짜 특징 있다. 뭐 집중할 때 손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애기들 다 진짜 그래. 특징. 거울에 여기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너잖아. 맞아. 새끼 군소님 가시죠. 일단 아이고 요놈 자세 봐라. 나중에 아빠랑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야겠네. 자 상마이 타셈 건너가셈. 옳지. 자, 여러분 우선 사진 찍기 전에 병원 먼저 왔습니다. 은혜 엄청 울었던 병원인데 뱃속에 뭐가 남아있거나 장기가 돌아왔는지 이런 거를 좀 본다고 해요. 라온이 이 아기 띠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야 얘기 들었지? 방금 여기 선생님께서 은혜가 스쿠터 사줬냐고. 아직 지금 애 키우기도 했는데 스쿠터. 얘 한 6살. 얘 6살이면 날아다니는 스쿠터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겠어. 어떻게 해요? 너는 자꾸 너 받을 거 받으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진짜. 받을 거 받아야겠어. 이렇게 쓰레기로 바로 몰아가다 스쿠터 사는 브이로그 조만간 찍어줬다 그냥 맞지? 머리가 근데 원래 여기만 이렇게 많은 거야 돼요? 탈모 초반 증상 아니야? 반 곱슬인 것 같아 내가 봤어. 여기는 지금 생머리고 여기는 지금 붙어있는 거니까 여기는 곱슬이고. 그럼 곱슬의 의미가 그거야? 여기는 생머리고 여기는 생머리? 여기는 곱슬인 게 바로 반 곱슬이지. 일단 눈썹 끝에 저기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포청천처럼. 은혜 보세요. 끝에 여기 눈썹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은혜도 어릴 때부터 포청천 눈썹이라서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얼굴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잖아 은혜야. 너야 그냥 나중에 술 개먹을걸? 자 여러분 은혜는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 부어서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냐 너. 귀여운데 원래. 코 어디 갔어? 아빠가 미안해. 엄마도 미안하고 우리 둘 다 코가 낮아. 너 나중에 네 아들 낳으면 코 엄청 낮을 거거든. 너 진짜 코 엄청 큰 여자랑 결혼해라 꼭. 주사 맞아야 돼? 어떡해. 자 이제 사진 찍으러 가볼게요. 아니 먹은 건 아니죠? 배고파서 그런 거 수도 있어. 배고프면 좀 화나는 스타일. 아 그래요? 잘 나가는데? 아유 아유 엄마 속탄에 속탄. 갑자기 수유하고 있네. 다시 하자. 그렇지 눈도 커졌네. 고집 있어. 저장 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계란. 아니, 가슴이 크네. 닮아라고. 멋있다. 입었어요. 좋아하는데. 근육 포토샵 되나요? 아빠 포장.
제 아 잘하시네. 촬영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힘들다. 그치. 아기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얘 뻗었어 지금 기절.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우 진짜 사진 찍은 거 만만치가 않아요. 아 왜 그래 라오나. 라오나 아빠 좀 쉬고 싶은데 볼 거구나. 응? 입 냄새. 아 오줌 엄청 많이 쌌네. 가라야겠다. 완전 장난 아니야. 로추와 루라를 내밀고 자고 있죠. 뭘 닮았나 했더니 아빠 루라를 닮았군요. 고난이도의 손톱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온이 지금 힘들어하는 척 하고 있어. 해요. 뭐야? 하이 에요. 이거 봐, 또 울겠다. 눈 긁었어 방금. 이거 봐, 바로 울지. 아픈 게 느껴지면 바로 울어. 이게 조금 단계별로 있어요. 너무 울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조금 나거든요. 화 안 났을 때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화 좀 나잖아? 메스, 너 이게 뭔 줄 알아? 난 너의 손톱을 갈아버릴 거야. 내놔. 와, 엄청 짜증났다. 개울가에 나나나나나. 됐다 빨리 제갈 물리자. 여기 쪽갈 쪼가 등 닿자마자 바로 울려고 하죠. 그때 쪽갈을 넣어줘야 돼. 그렇지 가자 나오나. 오 뱉었다. 야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무한 반복. 야예 바로 그쵸. 바로 그쳤죠. 아주 양아치 아주 양아치. 멈췄어? 눕혀 뭐야. 쪽갈. 오케이. 와 맛있다 이거. 우와. 됐다. 은혜야 됐어. 내려놔. 오케이. 가라. 내가 여기서 진짜 할게. 아싸 그만 상만이 옆으로 구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나?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엄마 그래도 물면 안 돼. 네 동생이야. 너가 챙겨. 라온아 맘마 먹자. 일어나. 미안해 깨워서 먹어야 돼. 야 주먹이 옷 야 유도시켜야겠다 이거. 어우씨 라온아 뭐해? 밥 다 먹었으면 얼른 자. 멍때리지 말고 자. 엄마처럼 자. 엄마 저렇게 지금 자고 있잖아. 자장 오 하지마 이씨. 오우씨 하지마 이씨. 은혜가 어제 밤에 새벽 수유를 다 하고 저는 아침 수유하러 나왔습니다. 같이 입냄새 맡으세요. 밥 다 먹이면은 혼자 이렇게 놀고 있어요. 맨날 보세요. 아이고 딸꾹질도 하고 모자 씌워줘야 되는데 딸꾹질하면 또 어디 보고 있어? 여기 뭐 있는데? 커튼이야? 커튼이 있네? 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라온이는 좀 순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스타들. 왜냐면 밥만 잘 주면 돼. 저랑 은혜도 밥 안 나오면 조금 승질 나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순한 편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유별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의 이제 부모님은 와 진짜 리스펙. 솔직히 저는 라온이가 한 10분만 울어도 귀가 너무 아프고 뭔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와요. 근데 진짜 3시간 막 이렇게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라온이 옆에서 뭘 웃어? 방금 웃었어? 안 웃었어? 좋아. 저런 거 한 번이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전 좀 잘게요, 여러분. 저희가 잘 때는 여기 창문을 닫고 자요. 왜냐면은 여기 고양이 돌아다니고 하면 상매가 새벽에 너무 짖거든요. 상만아, 오픈. 자, 쳐다봐라. 바로 쳐다보는 거 봐봐. 여기도 오픈식이 와야지, 그렇지. 자, 여기도 오픈. 이젠 눈물 그쳐 나를 봐요. 바이브레이션은 살짝 넣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래, 그렇지. 우는 그대 더 아름다워. 방금 바이브레이션 좀 셌어. 나도 인정해. 지적하지 마. 한참 동안을 비틀거렸죠. 봤어 방금? 와! 짧게 끊는 거? 이렇게 짧게 탁 끊어줘야 돼. 알겠지? 너 이해했지? 나 너가 잘 때까지 한다. 너 계속 앉아가지고 내가 엄마 집 나갔잖아. 엄마 집 나가고 내가 너한테 이거 너 재우려고 하고 있잖아.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봤어? 먼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 으로 짧게 딱 끊는 거.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나 노래 배웠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 선생님 K-POP 스타 2등 했던 사람이야. 그래. 알았어. 너가 이렇게 힙하게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너 힙합을 하고 싶구나. 저스티스의 인디고라 노래야. 자, 쟤네 회사 스튜디오 크기가 저스티스 개인 스튜디오.
여기서 라이브. 알았어. 저희는 이렇게 사진을 뽑아가지고 앨범에 나중에 보여주고 싶어서 라온이한테. 라온이 머리 길었을 때. 와, 여보 똑같은데? 라온이야? 이거 라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너무 똑같은데? 라온아, 라온아 왜 거기서? 라온이네 진짜로. 얘는 뭔데? 심령 사진이야? 상만이? 이거는 저예요. 저랑은 별로 안 닮았죠? 저는 눈이 작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귀엽다. 맞지? 응. 이거 애착인형. 이거 좋아해요. 뭐야 이 씨부러를 잠시만. 야, 이거 상만이야. 내가 상만이를 아니까 귀엽지. 모르는 사람은. 개빡센 테니스 선생님. 굿모닝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라온이는 뭐하고 있냐? 다행히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모빌 보면서 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눈이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커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에이야야 얼른. 너 카메라 봐? 너 볼 줄 아 아니구나. 아직 사시구나. 미안해. 현재 시각 9시. 드디어 어젯밤에 황라온이가 통잠을 잤습니다. 8시간 넘게 잤어요. 원래 맨날 3시간, 4시간에 한번 일어나서 밥 줬는데 이제 되는구나. 그러고서 밥 먹고 1시간 좀 놀다가 또 잤는데 4시간 넘게 잤어. 4시간 넘게 자고. 이거는 밤잠이야, 낮잠이야. 좀 보세요. 배고파가지고 눈 똘망똘망 뜨고 빠는 거 없어요. 오늘은 그래도 저녁에 저희 엄마, 아빠 또 오셔가지고 애기 좀 봐준다 그래서 저랑 은혜랑 밤에 간만에 우리 대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안 되지. 어? 졸리다. 또 졸려? 좋대 갑자기. 웃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애기 고양이들이 왔거든요. 지금 은혜가 추를 챙겨가지고 주고 싶은데 너무 작아요. 손바닥만 해요. 고양이가 있어? 근데 엄청 도망갑니다. 헐, 개조그맣죠. 바로 도망갈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역시 고양이는 합승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저 애기 도망가는 거 봐. 아, 합승 능력이 뛰어나서 플립이가 먹는 거 보면 먹을 줄 알았는데. 여보, 플립이 얼굴에 왜 연탄 묻었어? 너 어디서 굴러? 얘가 엄마예요 여러분. 얘가 얘의 엄마기도 해요. 죽어 먹으러 왔구나. 얘가 애기만 나면은 저희 집에 다 데리고 지는 어디로 가요 또. 그만 먹어 너는. 야야 줄 달래. 나무도 좀 줘 여보. 야이씨 플립이 자식 이거. 야 여기 있잖아. 일로와. 괜찮아. 아 일로와. 와씨 크기 보세요. 미쳤다. 여보가 나 내가 놓으면 얘 도망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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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는데 저희 집에 와서 그래요. 와서 나 오늘 아빠랑 산책 가자. 마당 산책. 상마이랑 엄마는 이미 나가 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볼리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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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네 둘이. 제 흰 색깔 풀립이거든요. 제가 언니예요. 아 풀립이 남자예요. 제가 오빠인지 그건지 모르겠어요. 저 꼬맹이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게 아빠가 다른 동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챙깁니다 옆에서. 희한해. 잠시만 김풀립 너 설마 엄마랑 아니지? 그래 아닐 거야. 내가 널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 상마이 왔어? 너 어디 갔다 왔냐? 엄마도 없는데? 상마 가서 놀아. 상마이가 강아지랑도 잘 안 노는데 풀립이랑 놀아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자주 보니까 좀 친해져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라온이는 아주 개뻐다 있습니다. 속눈썹이 누구 닮아 이렇게 기냐. 은혜랑 나랑 둘 다 안 긴데. 설마 김은혜 옆집 남자. 여보 쟤 봐봐.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저 풀리비한테 딱 붙어있는 거 봐봐. 웃기지? 너네 진짜 유해동물 되지 마라. 오오 온다 온다. 뭐야 상마이 봐봐요. 상마이 개쫄아요. 아 얘가 지금 너무 새끼다 보니까 다른 오오 뭐야 뭐야 뭐야. 야 상마이 니가 놀래면 얘가 무서워하잖아. 같이 가줘야지. 다른 진짜 세상 저런 쫄보 강아지는 없어요 여러분. 상마이 태생이에요 쫄보가. 야 김상마 가오 개떨어지네 진짜로. 아 풀리비 말 풀리바 너 말고 애기. 어? 그렇지 먹어 먹어. 코에 묻었잖아. 어 먹는다 먹는다. 어 배... 주로 먹는 거 배우는 좀 봤죠? 이 고개. 얘네도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길고양인데 이렇게 약간 꾸며놓고 거두는 거죠. 다른 데 가서 피해 끼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있어라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심지어 집문 열어놓으면 언제든 들어오려고 기회만 넘보고 있어. 봐봐 이제 얘기 안 도망가잖아. 옛날에 5m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그랬는데. 아 이거 뭐야. 아이고 헐 헐 앉아 은혜야. 야 풀리바. 갑자기 최면수를 걸잖아 이 김은혜. 평화롭다. 여기 자고 있는 라온이 먼저 평화롭죠. 쟤도 놀 줄 아나? 놀 줄 알까? 봐봐. 오오오오오. 상마 너는 왜 놀
개귀엽네. 아 너무 좋다. 주태삼 너무 좋아요. 할 것 많은데 라옹이 데리고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바로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애아빠가 돼서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안고 둥지둥지 하고 있다니. 둥가둥가둥가둥가 또 돈 줘? 저번에도 돈 줬잖아. 어 눈 떴네. 돈 더럽대 아빠. 돈이 제일 더럽잖아. 됐어 사진 찍었어. 은혜야 이거 기름 갔다 올게. 아 갔다 와. 이게 얼마 만에 나 찍고 있어. 어 너 찍고 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연기야? 당연히 찍고 싶다. 방금 얘기하는데 누구 친구 얘기하다가 그 친구 부모님도 마음이 폭폭했을 거리라고 했거든요. 폭폭하다가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폭폭하다 아시나요? 나 처음 들어봤거든. 그런데 뭐라 하냐면 가슴이 폭폭했을 걸. 그게 그거네. 야 이거 그냥 가슴이 촉촉했을 걸, 가슴이 칙칙했을 걸, 가슴이 속속했을 걸, 가슴이 쑥쑥했을 걸. 다 똑같은 거잖아. 가슴이 폭폭하다 이렇게 하잖아. 아니 그냥 말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야. 가슴이 히히했을 걸.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너도 좀 이상하지 지금? 아니야 근데 이게 썼어 논산에서. 아 약간 충청도 논산 사람들 아시죠? 사람들이... 폭폭하다. 아 진짜? 너 친구들끼리도 썼어? 야 오늘 마음이 폭폭하지 않냐? 근데 어른들이랑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안 썼던 것 같아. 봐봐 나 진짜 폭폭하지 않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응. 그게 뭐야? 그 라상라삭이랑 비슷한 거야. 야 진짜. 아니 그건 나만의 주임새고. 그게 아니라 너 이렇게 막 자를 때 라상라삭이잖아. 어. 근데 이게 폭폭하다. 야 그럼 야 한 단어로 수용할 수 없어. 답답하다랑 뭐 속상하다랑 이게 같이 통합이 되는 것 같아. 답답하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야 히히하지 않냐? 그런 건 없어. 왜 폭폭도인데 히히는 없고 척척 없고 속속은 없고 속속은 없어. 만들어 네가. 내가 만들고 있어. 야 라락하지 않냐? 사투리 폭폭하다의 뜻과 활용. 오 있어? 답답하다의 방언이래. 아 이씨. 오 봐봐 뭔지 알겠지? 아, 답답하고 내가 속얘 내가 약간 그렇다고 했어. 어 은혜야 불금이랑 너무 찰떡이지 않니? 하지만 불금은 3초 후에 꺼져.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이지. 한적하고. 형 이거 브이로그인데 형 나와도 돼? 어 나와도 돼. 인사 한 번만. 결혼식 때 보자. 저랑 신한 쿠키 커플이 곧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그 결혼 자리에 저희 극장 다녔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아 부럽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부럽다. 너는 왜? 너 갈갈이 아니잖아. 아 나 갈갈이야. 제랄 하지 마. 영미 갈갈이야. 너 대신 내가 술 다 먹었잖아. 맞아. 모임에 같이 가면은 은혜가 저 대신 술 다 먹어줘. 아무튼 개그쟁이들 술을 좋아해가지고 문제야. 나도 웃기게 돼. 웃겨야 돼. 자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유 끝. 설마나 안 자네? 아빠 오셨네. 라온이가 울어 제끼면서 안 잡니다. 통잠의 기적은 끝이었나봐요. 지금 근데 눈 돌아가고 있어 봐봐. 이거 내가 봤을 때 등 쳐주는 기계 사야 돼 그냥. 손목 스냅 봐봐 그냥. 그래도 저랑 은혜 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가 잠을 깨진 않아요. 맞아. 뱃속에 있을 때 컨텐츠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쉬쉬 소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뱃속 저게 있어야 얘가 잠을 잡니다. 누가 맞았냐? 거의 다 했다. 좀 더 해. 이러고 20분만 더 하면 돼. 20분이 조금이에요 여러분. 걔 뒤지는 거죠 육아하는 거. 이 맛에 했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요때 내려놓으면 바로 눈 번쩍 뜨고 아! 바로 악마로 변해버리거든요. 출발! 우리 아빠가 악마라는 거? 여기서 살살 바운스를 쳐줘요. 제가 계속 등을 쳐줘야 돼요. 내려놓으면서 롯데스요 손이 아파져요. 감았다. 눈 감았다.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어둡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됐습니다. 아기를 재우는 어미의 모습이 아닌 빚을 받고 있는 김상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 했어. 가자 가자 가자. 성원 나가. 미션 석세스. 재웠어. 아 미치겠네. 힘들다니까. 잠깐만. 아 깼잖아. 이러다 자지. 여기서 인상만 찡그리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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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입 내려가지 마. 안돼 안돼 안돼. 입 내려가지 마. 입 내려가지 마. 눈이 너무 멀뚱멀뚱해지는데. 아휴 또 재우고 있다 엄마가. 그지 상만. 아이 자식이 덤비고 있어.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앉아 이거. 결국 밥 먹이고 있습니다. 밥 먹다 잘 거예요. 제발 그러길 바라야지. 자라 알지? 제발. 통잠은 무슨. 아까 그 이후로 2시간이 될 때까지 안 자고 있습니다. 개 롯데했습니다. 진짜 운이었어요. 자라 라오나 제발 자라. 일어나라 캐스퍼. 이런 캐스퍼 자식.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은혜 끝장 보러 갑니다. 참고로 저희 주택이라서 밤에 건조기 돌리는 거예요. 밖에 아무 소음 안 들려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잘 자요. 잘 수 있습니다. 이빨라삭. 자 여러분 라온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방금 가셨어요. 근데 라온이가 어제 진짜 애 먹었거든요. 잠드는데. 그래서 10시에 밥을 먹였는데 불구하고 12시에 자 갔어요.
어쨌든 지금은 저렇게 울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온이가 또 통잠을 잤습니다. 9시간 30분을 잤어요. 라온아 소울지. 라온이 똥 갈고 있는. 라온아 미안해. 야 라온아 괜찮아? 안 괜찮아. 라온아 미안해. 우리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엄마 아빠도 다 그런 거야. 무슨 냄새나? 나는 개인적으로 막 이유식 하면 큰일 났다 이제. 얘 어떡하냐 냄새. 별 냄새 안 나는데? 별 냄새 안 난 거야. 아우씨 뒤집어야 돼. 여러분 또 다른 아기 고양이가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요. 보이시죠 저기 교차에서. 쟤는 원래 저희가 키우는 플립이 있잖아요. 플립이고 앞에는 새끼인데 플립이랑 무늬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마 제가 생각했던 근친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에이 아니겠지. 에이 이상한 생각 안 하고 안 찍을래.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거 수맥 이거를 갑자기 샀다고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꿈을 꿨는데 라온이가 저희 침대에서 같이 잘 때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물이 흥건하다고 하는 꿈을 꿨대요. 근데 엄마가 옛날부터 꿈에 항상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들어맞은 게 한두 개 때가 있어. 한두 개. 하나 뭐냐면은 나 아기 때 엄마가 꿈에서 이가 일곱 개가 부러졌는데 그 다음날 내가 말 있잖아 애기들 타는 말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턱 여기를 일곱 바늘을 꿰맸대. 그거 하나 때문에 꿈 맹신하기 시작한 거야. 틀린 거는 다 무시. 틀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것만 해. 뭐야? 너 하고 있어? 우와 신기하긴 하다. 수맥은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안 믿거든요. 좋은 건 뭔데 이게 어떻게 돼야 좋아? 나쁜 자리는 X, 좋은 자리는 이렇게 활짝 벌려져. 아 나쁜 자리 이게 모아지고 좋은 자리는 어? 여기 나쁜 자리다. 은혜야 저기 라온이가 잤던 자리를 너가 미리 찍어놔줘 카메라로. 저 토끼 있는데. 토끼 있는데? 어. 저기 엄마가 물이 흥건하다 했어요. 활짝 펴지면 어떡하지? 활짝 펴지면 엄마 개 놀려야지. 이건 뭔데? 재밌네. 좋은 자리고 지금까지 중에 제일 삐어졌는데?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럼 내가 들어볼게. 엄마 구라라니까. 엄마 이거는 너무 미식적으로 믿어. 여기서 야 은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여기서 통잠을 잤거든. 엄마 아 이제 꿈 좀 그만 믿어. 엄마 상상이 만들어내. 엄마 그냥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뭐 엄마가 사준 거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 야 이렇게 펴진 건 처음인데. 엄마 엄마 그냥 계곡에서 놀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머니 그때 비 왔어. 너가 해봐 은혜야 이 자리에서. 그 손목 움직이면 안 돼? 오 벌려지고 있다. 오 상마이 쉬 자리 개 좋네. 상마이 쉬 어쩐지 이거 패드에 안 흘리고 잘하거든요. 저 가봐. 엄마 봤지? 상아 내가 이렇게 해라 대. 그렇게 X라도 해봐. 엄마 체면 좀 살려줘봐. 엄마한테 한마디 해. 어머니 라온이 여기서 통잠 잤으시다. 엄마 난 절대 안 바꾸고 나 엄마 말 안 믿어. 알지? 옛날부터 청개구리였던 거 난 안 믿어. 헐 라온 여기서는 여기에 원래 원목이 있었어요. 어? 어? 여기 다 앉아 이러고 있었어. 아 우와 신기하다. 소름 돋았어. 여기서 라온이를 재웠잖아요. 근데 라온이가 여기서는 잘 안 자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 했는데 아 그럼 지금 라온이 자는 자리. 지금 자는데 소파 가보자. 어쩐지 여기서 자려고 여기서 안 자더니 이것도 신기하네. 엄마 이 전까지만 해야 재밌는 거긴 한데 좀 맞췄다 엄마. 지금 라온이 저기서 자고 있거든요. 여보 라온이 좀 구해줘. 근데 너무 잘 잤는데? 와 이거 완전 X야. 근데 이게 애매해. 이게 수평을 너무 잘 잡아야 돼 맞지? 응. 어쨌든 여러분 엄마가 틀렸어. 어쨌든 엄마가 틀린 거야 이거. 여러분 라온이 밤수유하고 있는데 약간 미열이 있어가지고 젖은 수건을 올려놨습니다. 38도 이상이면 안 된다고 했거든. 아 지금 37.78? 열이 나면 안 되는데 열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프지마 우리 잭잭이. 잭잭이야? 뭐야 나도 모르는 어느새 둘만의 언어. 아 뭐야 나는. 그럼 나도 다른 거 만들래. 야 그건 싫다. 얘 맨날 힘주면서 맨날 이러잖아 잘 때. 야 아프지 마. 야 오늘 라온이 아프지 않길. 왜냐면 제가 새벽 5시에 나가야 돼요 오늘 촬영이 있어서. 아프지 마 라온아. 자, 여러분 저는 새벽 5시에 나가서 지금 오후 5시에 돌아왔는데 눈 빨간 거 보이시죠? 배를 10시간을 탔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낚시였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실패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영상 안 올라가요. 아니면은 묵혀두고 다음에 찍어가지고 이어서 분량을 더 늘리는 거죠. 아 맞다 말하고 있어. 뭔데? 나 뭐 봤잖아. 뭐? 저기 우리 잔디밭에서 풀립이랑 나무랑 하는 거 봤잖아. 내가 말했지 플립이 자식 맞는 것 같다고. 네. 그리고 차도 밖으로 나와서 셋이 애기 고양이까지 노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애들은
그건 넘지 말아야 할 걸 넘은 거야.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와일드하나? 그러니까 에그모이나 그게 아니라 에그모이나 뭐 갑자기 싸우는 건가? 이랬는데 에그모이나 플리비가 나무 목덜미를 에그모이나 그만 여기까지 듣고 싶어. 봐봐.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싸우는 건가? 해가지고 상마에 내보냈어. 왜 중지하라고? 상마에 졸지에 커플 브레이킹 돼버렸네. 그리고 정말 다행히 밤에 열이 나지 않았습니다. 맞지? 미열이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잘 잤어요. 근데 통잠은 못 잤어요. 제가 봤을 때 통잠 이틀 연속 한번 잤었거든요. 그래서 다 뽀록이었어요. 좋아. 그거 노래 틀어주면 좋아하잖아. 배추, 고추, 상추, 부추. 웃는다. 배추, 부추, 상추, 고추야. 배추, 고추, 상추, 부추야. 다시 들어. 배추, 고추, 상추, 고추. 배추, 고추, 상추, 부추. 기 대고 다시 들어. 배추, 고추, 상추, 고추. 배추, 고추, 상추, 부추. 배추, 부추, 상추, 고추라고. 배추, 고추, 상추, 부추라고. 내기할래? 내기하자. 근데 너 맨날 내가 뭘 맛방하면 돈 안 주잖아. 아 그럼 돈으로 하지마. 주시러. 그러면 엎드려서 엉덩이 맞기. 뭘로? 발로. 너 발 차는 거 좋아하잖아. 어떻게 보는데? 책이 있어. 책이 있어? 너 배추, 부추. 나는 배추, 고추. 라오나 엄마 엉덩이 맞는 거 잘 봐라. 어딨어? 여기있지? 자 배추, 부추. 네. 2절 보자. 다 똑같아. 배추, 부추, 상추, 고추, 주물차. 봐주면 안 돼? 엉덩이 돼. 루라 잘 숨겨.